時間になりますので始めたいと思います。しばらくお休みだ。今日はお釈迦様の誕生日そっか、三千里でやるんですよ。ありますので、お釈迦様が一体どういう方だったのか、そかけそのとてちおっとんぷにしょぬが、またお釈迦様どんなことを教えていかれたのか、そかけそのおっとんかりちむえそらしょぬが、これを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お釈迦様は、そかけそぬ、今から約2600年前、지금부터약2600년전에북인도에석가족이라고하는민족이있었습니다그도시에카필라성이라는성이있습니다이카필라성에카필라성에서살고있었던사람이정바남이라는왕입니다정바낭의부인마야부인마야부인이라고합니다마야부인という方は마야부인부인이라는분은카필라성の隣の카필라성옆에그리성という城があったんですけど이웃에그리성이라는성이있습니다そこに그곳에이다왕상그곳에왕인전각왕네선각왕입니다구리성의왕은이거뭐전각왕은이선각왕의오네상누나입니다그러니까마야이마야부인이십니다네네この마야부인과이마야부인과정반왕との間に정반왕사이에生まれた長男태어난장남これがこの後のお釈迦様に후에석가となられます門이라고말하는方であります분이십니다でこのお二人にはいい두사람에게는長い間오랫동안この子供がありますので자식이없었습니다마야부인も相当마야부인도상당히年がいってからの나이드신후에출산だったんですけど출산이었습니다この、まあ、当時も당시도、まあ、このマヤ部員がいマヤ部員に、まあ、出産の時はこのクリ城に戻って출산때는이クリ성으로되돌아가서出産する予定で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출산예정이었었습니다만이마야부인가마야부인이こののクリ城に向かう途中クリ성으로가는도중에룸비니엔룸비니원룸비니동산이라고하는花園があったんですが、꽃동산이있었습니다。そこで、이곳에서、この、まあ、産気づけまして、産気를느끼시고、そこで、この、그곳에서、急遽出産ということになったんですね。드디어출산하게되었습니다。で、まあ、こういう立場の方々ですから、이런위치의분들이기때문에、まあ、いろいろと産婦人科の医者とか、많은산부인과의사라든가어수근처로놀이ましたので그런분들이근처에계셨기때문에문제なく문제없이출산する것도안되기때문에출산할수가있게되었습니다이야기입니다라고합니다네오사마사마가석가께서生まれられた時に태어나셨을때유명한에피소드가있습니다유명한에피소드가있습니다네오사마사마오마레나스때석가께서태어나셔東西南北に동서남북으로7歩ずつ歩かれたと7歩씩걸으셨다고합니다そして그리고この右の手で오른손으로天の上を指して하늘을가리키고左手で왼손으로地面を指しまして地面을가리키시며このように言われたと이와같이말씀하셨다고합니다これは天上天下천상천하유이가독성유아독존삼계가이크삼계계고고도안시오당안차言葉ですね라는말씀입니다
네, 뭐 그러는데. 이것은 마지사이니 실제로 말다바가리 아방보가 갓 태어난 갓난 아이가 この いくらなんでもですね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동서남북이 7歩ずつ 歩かれて 동서남북으로 7발짝씩 걸으시고 네, 그것도 말하는 것도 이런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없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사가사마가 教えていかれたことを 석가께서 가르쳐 오신 것을 こういう話で 이런 이야기로 表されていると 표현한 것이다 こう言われます. 라고 합니다. 네, 자, これは一体どういうことなのか? 그럼 이것은 어떠한 뜻인가? 오사가사마가 教えていかれたことと 관계가 ありますので 석가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どういうことか 説明しますと 어떤 뜻인가 설명을 드리면 まず 먼저 東西南北に 동서남북으로 7歩ずつ歩かれた 7歩, 7발자국 걸으셨다.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6+1입니다. 네, 6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오사마사마가 석가께서 苦しみ 悩みの 세계를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를 6도라든가 6도라든가 6회도 6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苦しみ 悩みの 세계에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에는 6개가 있다. 苦しみ 悩みの 세계から 이런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에서 1歩出る 한 발짝 나가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는 이것도 7つなんですね는 뜻에서 7보인 것입니다. 네, このようにおっしゃった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것도なんですけれども 것입니다만 これ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天上天下と言いますのは 천상천하라고 하는 것은 これは天の上にも 이것은 하늘 위에도 天の下にもということで 하늘 밑에도 라는 뜻으로 대우주가 넓다 하더라도 こういうことです는 뜻을 말합니다. 次の 유이가 독존と言いますのは 다음으로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これは今日 이것은 오늘날 대단히 오해されている言葉であります 매우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この오사가사마가 석가께서 ただ 오직 私 나 석가だけが 석가만이 偉い 훌륭하다. このように 이와 같이 어쌌다 고도바다として 하신 말씀이라고 誤解する人が 대단히 多いですね 오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어でも 그래서 이것은 일본어에서도 この偉そうな人を見ると 아주 훌륭한 사람을 보면 この自分の意見ばかりを言ってですね 자신의 의견만을 말하며 人の意見聞かない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뭐네 自分以外の 意見は 나 자신의 의견은 つまらない 意見だと 재미없는 것이다 라고 俺の言ってることだけが正しい 내가 말하는 것만이 옳다 こういうような 이와 같은 人がいますと 사람이 있으면 あいつは唯が 독선のやつ 아 저 사람 유아 독전의 사람이다 このように 라고 言います. 말합니다. しかしこの唯我独尊の本当の意味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ね 그러나 유아 독존의 진정한 뜻은 그것이 아니고 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 무슨 뜻인가 하면 ただ 오직 この我と言いますのは 이 아하라고 하는 것은 お釈迦様個人のことではなくて 석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私たち人間と言います 우리를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ただ 오직 私たち人間だけが 우리 인간만이 たった一つの 오직 하나의 尊い 목적을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生まれてきたんですよ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人間に生まれなければ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果たすことのできない 이룰 수 없었던 尊い 목적이가 고귀한 목적이 あるんですよと 있습니다. 이것도 어쩌다 는 것을 말씀하신 言葉なんですね 말인 것입니다. 次に 다음으로
3階 階級 と言いますのは 3階級라고 하는 것은 3階 と言いますのは 3階라고 하는 것은 これは先ほど 6階 と言いましたけど 아까 6階를 말씀드렸는데 오사가사마 苦しみ 悩みの 世界のことを 석가께서는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를 6階とか 6도と 言われたり 6階 또는 6도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와 또는 この 3階と 삼계라고. 이런ように 言われることもありまして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苦しみ 悩みの 世界のことです.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この私たちが 生きている 인간의 세계와 우리들 살고 있는 인간의 세계는 みな 모두가 苦しんでいると.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 세계에 生きている 人ですね. 여러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みんな 苦しんでいると. 모두 고통받고 있다. これが三階階級ということです 이것이 三階階級입니다 次の 다음에 この強盗暗示と言いますのは 強盗暗茶라고 하는 것은 我まさに 나 마땅히 ここに休んずべしと 여기서 편안하다 このように言われてるんですけど 라고 말합니다만 この我と言いますのは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나 오는 これはお釈迦様個人の 석가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해도 이쪽은 우리들 인간 내 뜻으로 이거는 석가 개인 석가께서는 여기에 여기서 편안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에 そのままでですね 그대로 この人生において い 인생에 있어서 人間に生まれてきてよかった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 다행이다 私ほども幸せ者はないという 나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 そういう幸せの身になるために 이러한 행복의 몸을 얻기 위해서 生まれてきたんだと 태어난 것이다 そして 그리고 全ての人に 모든 사람에게 この人生の中にあって 이 인생 속에서 本当の幸せになる道を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教えに来たのだ 가르치러 온 것이다 いうことをおっしゃった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ですから 그래서 この生まれたばかりの赤ん坊が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まあそんなことあるかと 이런 말을 하겠는가 思われるでしょうけれど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実際に赤ん坊がすぐにそういうことは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 실제로 갓난아기가 이런 말을 했을 리는 없겠지만 お釈迦様が 一生が教えていかれたことを 석가께서 평생 동안 가르치신 것을 象徴的に表されたエピソードとして 상징적으로 표현한 에피소드로서 このように 이와 같이 言われていると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なんです 네, 정본왕은 정반왕은 この生まれた 아간봉이 태어난 갓난아기에게 고다마 고다마 싯달타 고다마 싯달타 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싯달타 태자라든가 고다마라든가 고다마 네, 이거는 오가사노 마야 부인과 어머니인 마야 부인은 大変な、一つは高齢出産であったということと 하나는 고령 출산이었다는 것과 난산であったために 난산이었기 때문에 このシッタルタ大使を 태자를 出産されてから 출산하시고 나서 大体 7日間 ぐらいで 대개 7일간 亡くなってしまった 7일 안에 죽었다고 합니다 言われております 라고 합니다 네, 정반왕은 정반왕은 奥さんを亡くされてしまいましたので 부인을 잃었기 때문에 大変悲しまれたんですけども 매우 슬퍼하였습니다만 しかし待望の大使が生まれたということで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태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기쁨은 아주 컸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この大使を 이 태자는 育て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 태자를 길렀어야만 했기 때문에 마야 부인이 亡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ので 마야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その大使を 育てる母親として 태자를 기르는 어머니로서 마카하자바다이 부인 마카하다야자 부인
그러는 사람을 마야 부인 아토부인 마야 부인 후로 정반 뭐 아토부인으로 して 정반왕 그 뒤 부인 후 부인으로 この 태자를 育てることになった 태자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この 마카하다야 부인っていうのは 마카하다야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この 전각왕 선각왕의 나この 이모토니 아타르んですね 여동생입니다. この마야부인전각왕でその隣のお城の王様。선각왕은 이웃성의 왕입니다. 오네상가 마야부인인데 누나가 마야부인이고 그래서 이모토가 여동생이 마카하자마다이부인 그 다음 마카하다야자 부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네, 마소요니して 이와 같이 마타이시가 育てられていくことになったんですけども 태자는 자라게 됩니다만 王様はですね 왕은 태자가 태자가 将来 미래 どういうこの人になるのかということ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것이 大変楽しみになりましたので 매우 기대가 되었었기 때문에 태자의 소라이를 불안하세요. 태자의 미래를 점쳐보고죠. 아시다 선인입니다. 아시다 선인이라고 하는 우라나이시. 이런 점쟁이입니다. 우라나이시니 이 점쟁이에게 태자의 소라이로 태자의 미래를 우라나이시. 점쳐보게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시다 선인입니다. 그러자 이 아시다 선인은 태자의 태자의 모습을 보자마자 울컥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それを見た정본 그 모습을 본 정반왕이 태자를 보고 눈물을 흘리다니 어찌 불길한 짓을 하는 기사가 안 되겠다. 무슨 이유냐? 이와 같이 아시다 선인에게 정반왕은 말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있을 수 없었는가? 말씀드리면 이 태자께서는 매우 소매에 총명하고 우수한 분으로 장래 만약 왕이 되신다면 견민왕이 전륜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전륜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인도에서는 여러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 나눠진 나라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왕. 일국이 아니고는 왕사마들한테 한 나라 두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세계의 왕となるような 세계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물을 보일 일이 없을 텐데 왜 당신은 그럽니까? 네. 전륜왕이 되든가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도달한 적이 없었던 높은 깨달음을 얻을 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저의 제가 본 바로는 전륜왕이 되시는 것보다도 아주 높은 깨달음을 얻으실 지금까지 도달한 적이 없었던 것 높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고귀한 가르침을 펼치는 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보신 바와 같이 노인이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이 태자가 높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가르침을 설하실 때까지 도저히 목숨이 붙어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눈앞에 고귀한 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만 하는 것이 유감스러워서 생각도 못 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여튼 대단한 분이 되실 것이다. 이 때문에 정반왕은 기뻐하며 태자를 장래 전륜왕이 되도록 열심히 교육을 하였습니다. 태자가 7살이 되었을 때 태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두 명의 스승을 붙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인도에서 최고라고 불려지는 학문의 선생님 밧다라니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무예의 선생님 센다이다이바라고 합니다. 이 두 명의 선생님을 태자에게 붙였습니다. 역시 미래를 생각하면 학문도 우수하고 우수해지기를 바라고 동시에 무예에도 지금 말로 하면 스포츠라고 할까요? 무술이라든가 그것도 우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무 모두 갖추도록 선생님을 붙였습니다. 지금도 여러 학문에서도 학문의 힘을 겨누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도 그렇고 여러 시험을 해서 어느 정도 우수한가 이런 것을 보는 때가 있습니다. 이 스포츠도 올림픽이라든가 어떤 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반왕도 이와 같은 말하자면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 우수한가라는 것을 겨누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하였습니다. 그때에 태자는 항상 두드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더욱 금메달을 따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수했던가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어느 날 학문의 선생님과 무예의 선생님 두 사람이 모두 정반왕에게 사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어찌된 일이냐?
나가 타이셔네. 뭔가 태자가 오마이다지니 너희들에게 나가 실례나 오다야 람보든 것으로도 실례되는 것이라든가 폭력을 휘둘렀나. 그래도 예예 소다야 고자이마세. 아니옵니다. 뭐고노 타이시사나니 태자님께 뭐 오시에를 고도가 나이니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건 나라가 학문이라면 뭐 타이시가 ですね 태자가 지금 와가라나야 나고도 이러러 질문을 해오는데 내가 모르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오기 때문에 선생으로서 뭐 쓰라이 선생님으로서 괴롭습니다. 이마다 무예가 또 무예의 부분도 この 센다이 다이바가 이 센다이 다이바가 この 多分 유리をですね 활을 100回 打ちますと 100번 쏘면 まあ 1回か 2回ぐらい 外すんですけど 한두 번 빗나갑니다만 뭐 타이시는 100발 100중 태자는 100발 100중 どっちが 선생님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쪽이 선생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 대한데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뭐 つらいので どうか 연락させてください 괴로우니까 부디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このように 言われたほどだと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言われています. 태자는 태자는 선생님이 다 없어져서 1人で 学問や 혼자서 학문이나 무예에 를 닦아 나갔습니다만 非常に 内省的と言いますか 매우 내성적이라고 할까요? 뭔가 깊이 생각이 빠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어느 날 새가 벌레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태자가 보고 야육강식의 무서운 세계 미니그이 세계 아주 흉측한 세계 이것을 느끼며 벌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태어난 것인가 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가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도 야육강식의 세계라고 말합니다만 그래서 모두 괴로워하고 있다 이게 좋은 일인가 당연한가 이와 같이 고민하고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정반왕은 왜 태자가 괴로워하는가를 모릅니다만 새가 벌레를 먹고 있는 것을 태자가 보고 뭔가 생각이 빠져있다 태자는 뭘 그렇게 깊은 생각이 빠져있나 새가 벌레를 먹는 건 당연하지 않는가 라고 정반왕은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태자는 그 그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그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인께서 말한 그 점 쳤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정반왕으로서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전륜왕이 되기를 바라는데 하지만 뭔가 깊이 생각이 빠져있는 것을 보면 성을 나가서 깨달음의 길을 가면 이거 큰일이다. 정반왕은 걱정하게 됩니다. 네, 조문호가 정반왕은 태자를 어떻게 서든지 밝게 해주고 싶어서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며느리감을 찾습니다. 소스타도 보러 그러자 전각왕 선각왕
이번에는 성강하게 딸이 됩니다. 야소다라 공주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미스 인도 미스 인도라고 불려질 정도의 대단한 아름다운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야소다라 공주는 야소다라 공주하고 태자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야소다라 공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는 해서 이것도 하나의 에피소드가 남아 있습니다. 태자와 라이벌이었던 제바달타가 있습니다. 이 남자와 야소다라를 두고 결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 어디가 이겼는가? 네, 그것에 야소다라 이에 따라서 야소다라 공주의 기모치가 어디에 가다보니까 되는데, 또 기분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에 따라 둘이 다투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었다. 결과로서는 제바라는 남자도 우수했지만 태자가 더 위였기 때문에 태자와 야소다라 공주가 결혼하였습니다. 네, 태자도 시바라는 아이는 태자도 잠시 동안은 밝고 밝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결혼하여 잠시 지나자 또 태자가 깊은 생각에 가라앉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길어져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오늘 석가의 탄생일로 석가께서는 어떤 인생을 걸어오셨나 또 어떤 말씀을 하셨나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교도와 좀 전에는 오사카사마가 석가께서 시달타 태시도 이와르데이다고 시달타 태자라고 불리워졌을 때 19살의 時に 19살 때 인도 1호 인도 최고의 미조도 이와르다 미인이라고 불리워졌던 야소다라 히메토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사레다 결혼을 하였었다 이 도보로마데 하나시오시테오리마시타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이소와 타이시도 처음에는 태자도 시바라쿠가 잠시 동안은 아가르크 나라레다 요다ったんですけれども 밝게 지내셨다고 합니다만 결혼하고 시바라쿠 시테카라 결혼하고 얼마 지나자 마을 베기고토 어떠한 사건을 기타게도시 계기로 이러이러 나야마레를 말하는 여러가지 고민에 빠지십니다. 그래서 베기고토가 그 사건이랑 유명한 사문 출류라고 합니다. 이것은 카필라성 이 카필라성에 네 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문에서 문으로 오사카사마가 내려라던 때, 석가께서 나가셨을 때, 여러 가지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오사카사마가 東の門から 석가께서 동쪽으로 내려라던 나가셨을 때, 何を 見られたかと言いますと 무엇을 보셨나 하면, 이것은 노인을 만납니다.
네. 年を取って나이를먹어体も思うままに몸도마음대로動くことができない움직일수가없는そういう老人を見まして그런노인을만나고まあ大使は나는考えるようになります아태자는생각에빠지게됩니다まあ今若い時でさえも지금젊은때도いろいろ不安なことや여러가지불안한것일이나心配なことや걱정스러운일苦しいことがあるのに고통스러운일이있는데これから先앞으로この自分も자신도年を取っていくと나이를먹게되면あのようになるのか저와같이되는것인가でそうなると그렇다면まあ一体自分は도대체나는何のために무엇때문에これ生まれてきたのだろうかと태어난것인가이것도悩むようになるんですね그것을고민하게됩니다次に다음으로南の門から남쪽문으로今度出られた時に나가셨을때今度は이번에는病人に病人を見たのである병자를만납니다誰でも누구ななりたくて病気になっている人はいないと思いますが원해서병에걸리는사람은없습니다만もう体が思うようにならなくて몸이마음대로되지않아大変苦しんで매우괴로워하고있습니다そういう病人を見て병자를보고自分も자신도やがて年を取って결국나이먹어この病気をしたならば병에걸리게되면まあああいう苦しい目に遭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아저런고통을받아야만되는가ということで해서またいろいろと考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ね또여러가지생각에빠지게됩니다今度は이번에는西の門から서쪽문으로出られた時に나가셨을때これは葬式の行列이거는장례행렬을만납니다いわゆる死人を見たのである말하자면죽은자를보는것입니다인간은年を取って나이를먹어病気になって병에걸려やがて결국에는死ん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아죽어야만하는것인가死んでいる時には죽을때에는それまで지금까지この明かりにしていたもの빛으로여겨왔던幸せと思っていたものも행복이라고생각해왔던것도全部失って모두잃어버리고나のように이와같이なっていく되는것인가一体何のために무엇때문에自分は나자신은生まれに来ているんだろうかと태어난것인가いうことを것을また悩まれるようになるんです또고민하게됩니다で最後に끝으로北の門から북문으로出られました時に나가셨을때는まあ사문ですね사문これはいわゆる修行です사문이거는수행자를말합니다修行者を見まして수행자를만나고まあ修行者たちは저수행자들은この人間がやがて老いと病と死がやってくる인간은결국은늙음과병과죽음이다가옵니다これら老いと病と死を이늙음과병과죽음을避けることはできないけれども피할수는없지만その中にあって이런와중何のために무엇때문에生きるのか살아야하는가生きてきてよかったという幸せはどうすればなれるのか아살아있기를잘했다행복하다고하기에는어떻게하면될것인가それを知るため그것을알기위해서나のように厳しい修行をしているのか저와같이엄격한수행을하고있는것인가今自分は지금자신은この城の中にいればですね이성안에서もう大使大使と이성안에만있으면태자태자하며みんなから大事にされて모두로부터사랑을받으며食べるものも먹을것도着るものも입을것도何の不自由もない무엇하나불편함이없는生活ができるけれど생활을할수있지만だけれども하지만その自分も그나자신도やがて年を取って결국나이를먹고病気になって병에걸려死ん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죽어야만한다これはもうぼやぼやしておれないぞと이것은꾸물꾸물하고있을수가없다このように思いまして라고생각을하시고まあ深く物思いにふけられるような깊이생각에빠지게됩니다
ジョモの、まあ、その様子を見まして、テザイモスブルボゴ、これは、イゴスン、この城を出てですね、総務を直そう、修行でもするようになったら大変だということで、うん、支援入れど、ハゲでも큰일이기때문에、なんとかこの大使を、어떻게쓰든지テザル、こういうことを忘れさせるんですね。이런거를잊게하여서、この、天輪の稲荷、전륜왕이되도록、そこで、그래서、この、一つ考えました。 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시기나 모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4개의 어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시즌에 계절별로 지방이 저건 몇 소? 제일 좋은 곳에 별장을 짓습니다. 한국은 나라 한국이라면 하루가 녹고가 있으면 되죠. 봄에는 어디가 제일 좋죠? 라스 네. 여름, 가을, 겨울. 마노, 죄송합니다. 詳しい 것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한 건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라스나 라스곤이 기다. 아, 여름은 저기 가고 싶다. 라스곤이 기다이. 겨울은 저기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유바소니. 그러한 곳에. 베스트 옵션. 네. 별장을 지어서. 소곤이 ですね. 그곳에. 500명의 미인들을 하베라스가 두게 합니다. 라고 합니다. 매일 연회. 매일매일 연회입니다. 나라고 돌아다니는 거 한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밥을 먹을 수 있고 돌아다니는 거 사기 그러면 얼마든지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대마타이스가ですね. 그래서 태자도 마노 보통 인간도 마찬가지나 보통 인간과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 이곳에서 즐겼던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만 어느 날 낮에 마음껏 즐기고 밤에 모두 피곤해서 자게 됩니다. 한밤중에 태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팍 깨어납니다. 네, 아토미를 주변을 보니 낮에 아름답게 장식했던 여성들이 대단한 상태였다. 낮과는 대단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인 표현은 사겠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피하겠습니다만. 네, 소모스가다니 그 모습에 오사카사마와 석가께서는 태자는 태자는 아, 지금은 아, 나는 다마사는 없다. 아, 속았었구나. 이마의 화려한 모습에 낮에 그 꽃다운 모습에 다마사는 없다기는 속았었지만 소야때 이렇게 この모야모야してる間に 꾸물꾸물하고 있는 동안에 자신도 늙음과 병과 신이 부딪혀다르나게れば 죽음에 부딪혀야만 한다. 뭐 じっとしておられな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유고도데 해서 요나가 히소가ですね. 한밤중 몰래 뭐시로데데 성을 나와 뭐 수행이 하여 수행을 해야 되겠다. 결의사다です. 결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가 29살 때 2월 8일입니다. 이것이 태자의 출성 입산이라고 합니다. 성을 나와 산에 들어갑니다. 나와 깨달음의 길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의 말을 기르고 있었던 마부 하나를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네, 오사카사마 최초 석가께서는 처음엔 근처의 나라로 가서 여러 선생님을 선생님 없이 혼자서 깨닫는다. 그래서 니레자이마라는 강의 근처의 구
ところで御降臨이라는곳에서수행をされた수행을하십니다이것なんです。で、まあ、最初その九行輪というのは先生漢字で九行輪って。ああ、九行輪。九行輪です。この字を。아고행님이라고합니다すみません고행님이라고하는곳에서수행을합니다네そういうそのところで이곳에서とにかく肉体をですね徹底的に痛めつける육체를아주있는대로고통을줍니다そういう修行をされたんですね그런수행을하셨습니다네お釈迦様仏の悟り開かれましたのが釈迦께서부처의깨달음을얻으신것은35歳ですね35세때이기때문에6년간なんですけれども6년간입니다만この九行輪で이고행님에서もう骨と皮に뼈와살이やさこってしまうような状態になりました붙을정도말른상태로でこのままではですね이대로는もう死んでしまう죽게될것이다で死んでしまってはですね죽어버리면悟りは開けないので깨달음을얻을수없기때문에これは이것은やはり肉体よりも역시육체보다도心が大事だと마음이중요하다いうことから는점에서この修行の今までのその修行の方法を지금까지의수행방법을このガラッと変えられたんですね확바꾸셨습니다で最初に처음에まず少し体力を回復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조금체력을회복해야만했기때문에その니레젠가という니레젠가라고하는この川に入られまして강에들어가목욕をされたと목욕을하십니다목욕ってのは목욕이라고하는것은今で言えばそのお風呂に入られたみたいなものです지금같이그목욕탕에들어간것같은で体を몸을きれいにされてですね깨끗이씻고そして再び修行に戻ろうとされたんですけど다시수행을하려고하였습니다만あまりにもですね너무나도体力を失っておられましたので체력이떨어져서その니레젠가の川からですね니레젠가라고하는강이お釈迦様のところ上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강에들어가서씻고올라올수가없었던것입니다と言われていますねラゴ합니다それほどの体力がない그정도로체력이약해졌습니다말하자면목욕탕에들어가는갔는데목욕탕에서나올수가없었던상태가된것입니다そこにですね그곳에この父会の牛を飼っている少女소를기르는소녀가젠소녀という젠소녀라고하는젠소녀という女の子ですね여자아이입니다불교에서는불교というかその修行者が수행자는そのそういう女性を見てはならないと。여성을봐서는안된다。まだましてや女性からですね。여성으로부터。その牛乳をですね。우유를。この受け取って飲むということは。받아서먹는다고하는것은。まあその今までの厳しい修行からするとしてはいけないことだったんですけど、してはいけないと言われたことは。지금까지아주힘든수행상에서는해서는안된다고하였습니다만。お釈迦様はそれを。석가께서는그것을。このまあ飲まれまして、マシシゴ、で体力を回復されて、체력을회복하시고、このまあ再びですね、다시この九行輪で、고행님에서、この最後の修行に臨まれたと、마지막수행을하셨다고합니다。で菩提樹ですね、木の下、보리수밑에서、そこに、그래서この座を決められまして、자리를앉으시고。ここで悟らなければと여기서깨닫지않으면覚悟を決められて안되겠다라는각오를하시고そして그리고35歳の35세때12月8日12월8일날夜明け頃ですね새벽역에ついに드디어悟りを開く부처의깨달음을얻으십니다このように言われています라고말하고있습니다で、まあ一方ですね。한편、太子が、태자가、この城を出た、성을나왔습니다。後のカピラ城。나온후에카필라성은、これはどうなったかというと、이건어떠했는가하면、これはもう大騒ぎです。이건뭐큰소동입니다。大変だ。큰일이다。
네, この 女王のはですね、 이 정반왕은 태자의 구조가 심파이だったので 태자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500명이나 붙여줬는데 높은, 아, 비싼 돈을 주며 너희들 뭘 하고 있었냐 큰 소동이었었습니다만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부터 찾아야 되겠다 수행길에서 찾아와야 되겠다 누군가 중요한 태자를 데리고 올 일을 할 사람은 없는가 그래서 그래서 이름 불려진 사람이 교진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진녀 왜 5명? 교진녀 5명이 고행님에서 수행 중인 석가를 찾으러 갑니다. 처음부터 고행님에 가신 걸 몰랐습니다만 여러 나라의 수행자가 있는 곳에 가셨을 것이라고 하여 그런 수행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 보면 잠시 있었지만 또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정보를 듣고 결국 고행님에서 수행 중인 태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약간 미스케다드로 네. 아, 간신히 찾았다. 태자님. 아, 태자님. 오시로大変な騒ぎでございます. 예, 성안은 지금 큰 소란입니다. どうかお願いでございますから. 부탁입니다. 오시로に戻ってください. 성으로 되돌아가 주십시오. 私たちはなぜ? 우리들은 왜? 아나다사마가? 당신이? 안나, この立派なお城の大使という 왜 이런 훌륭한 성의 태자의 위치를 버리고 이런 괴로운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고 계신지 우리들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도 또 부인도 자식도 또는 나라 전체의 사람들이 태자님께서 되돌아오시기를 바라며 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되돌아와 주십시오. 이와 같이 부탁을 하였습니다만 태자는 너희들에게는 알 수가 없겠지만 야가테 드디어 결국엔 도시오토테 나이를 먹고 병기나테 병에 들어 야가테 신디가나게레바 결국은 죽어야만 한다. 노콘나 이러한 코노 인생ですね 인생 나노 타메니 이키테이루노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이키나게레바나라나이노카 또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노코노 오레와 이런 나는 시다이나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다. 네 この皆さんには迷惑をかけることにはなっていると思うけれども 여러분에게는 피해를 주게 되었지만 どうかその我が物を許してもらいたいと 부디 나의 응석을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こう言われたんですね 라고 말합니다. 네, まあこの教人の5人は 교진녀 이 다섯 명은 なんとかということで 어떻게 쓰든지 説得を 試みたんですけど 해서 설득을 해봅니다만 태자의 기분이 대단히 강해요. 태자의 마음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해도 안 되겠다. 하는 점에서 포기를 하고 그리고 성으로 다섯 명은 되돌아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5人は ですね。5명은必ず반드시返しを連れ返すということで、태자를되돌아오겠다고지금되다하셨는니되돌려오겠다고성을나왔을텐데다시뭐連れ戻すことができず태자를데리고갈수가없어서가야되기마시다네돌아왔기때문에정말大変残念に思いまして정발은매우유감스럽게생각하며네이런事情を聞いたんですけれども여러가지사정을들었습니다만大使の気持ちがですね태자의마음이非常に強いと매우강하다뭐나이처음답했어무슨말을해도안되겠습니다이것도聞かれまして라는말을듣고나정원은정반왕은태자의기분은이해가되지않는데스けれども태자의마음은이해가되지않았지만だけども하지만そこはやはり親でして역시부모로아そうかと아そう그렇구나뭐そこまで気持ちが強く変わらないのならば그렇게까지마음이강하게변하지않는다면私としては大変苦しいけれども나로서는매우괴롭지만仕方がないと어쩔수가없다だけども하지만今までずっと지금까지계속恵まれた生活をしてきて축복받은생활을해왔고育ってきた大使だから길러온태자이기때문에그요인배의修行は고행님에서의수행은사소가시大変であろうと매우힘들것이다で心配だから걱정이니까お前たち5人は너희들5명은この大使の身の回りの世話を태자의뒷처리를돌보며してやってもらえないかと해주지않겠나このように정원호가이와같이정반왕이5人に5명에게言われたんですね말을하였습니다それを聞いた5人は그말을들은5명은この정원호はですね정반왕을さすが親だなと역시부모구나子供にあそこまで裏切られてですね자식에게저렇게까지배신을당했는데さぞかし역시苦しいとは思いますのに괴로운데それでもなお子供のことを心配して그래도자식을걱정하며身の回りの世話をしてやってくれと내자식의주변을돌봐주기바란다며そういう정원の心に感動しまして그런정반왕의마음에감동을받아はい王様のその気持ちならば이다섯명은이왕의그런마음이시라면私たちは우리들은その大使の身の回りの世話をいたします태자를돌보겠습니다で再び大使のところに行ったんですね그래서다시태자곁으로갑니다で大使は태자는5人がまた来ましたので5名또다시와서また説得しに来たのかと또설득하러왔느냐라고말했던んですが라고생각했지만いえいえ違います아닙니다もうあなた様には당신에게는何を言っても무슨말을해도もうお気持ちは変わられないと思いますので마음을바꾸지않으실것이라고생각해서王様も諦められまして왕도포기하셨습니다私たちに우리들에게大使様の身の回りの태자를돌보도록世話をするように言われました말씀하셨습니다ですから그래서その大使様の近くで태자님근처에서私たちも共に우리도함께修行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수행해하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いうことでこの5人も그래서이5명도修行するようにな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ね수행하게되었다라고합니다では、その続きどうなった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그럼이어서어떻게되었는가ちょっと長くなったので、ちょっと休憩したいと思います。はい、では続けたいと思います。계속하겠습니다。先ほど、좀전에からの話を続けたいと思うんですが、이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만一つ大事なところを하나중요한부분을確認し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중요한것을확인해보겠습니다この大使が이태자가シッタルタ大使がシッタルタ태자가なぜ왜この大使という地位も捨ててですね태자라는地位도버리고この親も捨てて부모도버리고この妻も捨てて부인도버리고子供も捨てて자식도버리고城の中でも豊かな生活
성 안의 풍요로운 생활. 마다고노 시키노 고덴모. 또 이 사계 어전에 500명의 미녀도 스테테 500명의 미녀도 버리고 나제 왜 야마에 하이테 수행을 하였는가?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였는가? 고고가 이 점이 非常に 대단한 ところ であります.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고래와 이것은 この 오사가사마 となる 석가 석가이신 태자가 이러한 대단한 결의를 하신 것은 결단을 하신 것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사문 출류였다고 말합니다. 야가테 토스를 돕대. 드디어 나이를 먹고 야가테 병이 났대. 드디어 결국 병에 걸려 신내기 죽어가는 또이것도 아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것을 불교에와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스네가 나이 상이 없다. 라는 뜻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없다 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젊은 시절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젊은 상태가 계속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결국은 나이를 먹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 이것도 건강도 계속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병에 걸립니다.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 상태도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젊고 건강하고 오가네야 자이산 지명이 도사 돈 재산 지위 명예에 메그마르데 이레바 명예의 축복을 받으면 타나스쿠 간지데 이키루 고토모 데키룬데스케도 즐겁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만 소노 조타이가 즈토 츠즈쿠카 토유 토 소데 아리마스.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소이가 하야가노 지와이 왔데모 빠르냐 느느냐의 차이는 있어도 카나라즈 반드시 こちらの 矢印に 向かっております. 이쪽 화살표 쪽으로 향합니다. 反対とかないですね. 반대의 경우는 없습니다. この年取ってる人がだんだん若くなるってことは 나이 먹은 사람이 젊어지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뭐 一方通行です. 이거 일방통행입니다. よくですね. 자주 最近は 안티에이징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안티에이징이라고 해서 나이 먹는 거와 싸워서 가능한 한 나이 먹는 거를 느리게 해야 되겠다. 10살 젊게 보이도록 해서 많은 화장품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이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화살표는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 나이 먹어서 병에 걸리면 큰일이니까 야마니가 그래서 자주 산에 등산을 간다고 합니다. 야마니도 산에 가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간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운동함에 의해서 나름대로 건강한 상태를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오래 가도록 그건 できますけれど 갈 수는 있습니다만 しかし 그러나 それは 遅らせることが できる 그거는 느리게는 할 수 있습니다만 네, 나게 되었대 느리게 하는 것뿐으로 나야가때와 결국에는 年を取って 病気になって 死んでいかなければな 나이 먹어서 병에 걸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これは 이것은 만인의 만인의 厳粛な 現実なんですね 엄숙한 현실인 것입니다 そういうことを 이러한 것을 大使が 태자는 よく見られたんです잘 느끼셨던 것입니다 このように 무상을 見るということ 이와 같이 무상을 잘 본다 그럼 무상 이것을 무상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을 무상관이라고 합니다 태자는 건강, 재산, 지위, 명예, 사이시, 사이노 나도 재능, 사랑하는 부인과 사랑하는 자식 모두 그러한 모든 행복도 결국은 늙음과 병과 죽음에 의해서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드디어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을 때가 온다 どんな幸せも続かないことを知っておられたので 어떠한 행복도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心からの 마음속으로부터의 안심も 안심도 만족も 만족도 できなかったのであります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そこで 그래서 どうすれば 어떻게 하면 崩れない本当の幸せになれるのか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人間に生まれてきてよかった 인간으로 태어나서 행복하다라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다 真実の幸せを求める気持ちが 진실의 행복을 구하는 마음이 強くなっていかれまして 강해지셔서 그리고 성을 나와서 山に入られたんです 산에 들어가셨습니다 仏教では 불교에서는 무조관절과 무상을 관하는 것은 보다이심의 始めなりということ 보리심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ということ 이 무상이라는 것을 아리마마니 미루고도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불교を聞こうという心の 불교를 듣고자 하는 마음의 第一歩である 제일 첫 걸음이다. 불교を聞いて本当の幸せになろうという 불교를 듣고 진정한 행복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第一歩である 제 첫 걸음이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태자는 성을 나가셨습니다. 또 하나는 태자에게는 죄악도 느끼고 계셨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나 악으로 새가 벌레를 먹고 있는 것 이 새가 벌레를 먹고 있는 것에서 약육강식에 그걸 느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인간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태자는 매우 우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기, 질투 에 대해서 결국은 분노의 마음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제바라고 하는 제바와 야사다라 공주를 둘러싸고 결투를 하였을 때에도 마음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였는가 또는
아니? 500명의 미녀 속에서 있었을 때, 이런 인간 관계도 매우 힘들었을 것이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부딪히거나 죄를 짓게 하는 일이 내 자신도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 이러한 것을 느끼시고 보시고 그리고 성을 나가셨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불교를 듣는 데 있어서 무상관과 죄악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자는 성을 나와 수행을 하셨다. 주변에 함께 수행함으로 인해서 돌보게 되었다. 태자를 돌보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네, 그 후에 그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가께서 수행 방법을 보셨습니다. 본 5명이 5명이 놀랍니다. 당시의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목욕을 당에 들어간 것이 됩니다만 그런 목욕도 안 했다고 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강에서 올라올 수가 없어서 여성으로부터 우유를 받습니다. 여자를 봐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본뿐만 아니라 우유까지 받았다. 그래서 교진녀 5명은 태자가 이제 타락했다. 고행에 져서 힘들어서 타락한 것이다. 저런 사람 보고 싶지도 않다. 타락한 사람은 상대하지 말자. 해서 5명은 그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사가사마가 석가께서 육체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수행 방법을 바꾸신 후에 35세 12월 8일 날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네, 마사시 오사가사마가 처음에 석가께서는 스스로의 부처의 깨달음을 확인하시고 기뻐하신 다음에 아, 그럼 어떻게 할까? 이 깨달은 경지를 전하고 싶지만 깨달음의 경지는 도저히 누군가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여도 의심하고 비방할 것이네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무서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처음부터 이대로 자살해버릴까 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만 그러나 만약 자신이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연을 맺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의심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을 맺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달리 먹고
깨달음의 경지에서 알게 되신 것을 전해야 되겠다. 공연이 나서니까. 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사회선이 처음에 자, 나에게 전할까? 누구에게 전할까? 나도 느끼니? 갔을 때 나 뭐 이러 세워있다 여러 그 신세를 진 교진여 다섯 명에게 먼저 전해야겠다 전해. 먼저 전해야 되겠다 고네원이 공부할 때 이와 같이 생각하시고 오사바사마가 석가께서 그요리노 고행님의 교진여란 동물이 이달에다 있는 이 교진여들에게 가십니다. 도중에 그 수원이 상인 두 명을 만나 상인에게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상인이 제자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만 그 후에 교진여 다섯 명이 있는 곳에 석가께서 다가가시자 처음에 다섯 명은 저기에서 다가오는 것은 타락한 태자가 아닌가. 저런 사람들, 놈하고는 그냥 내버려 두자. 쳐다보지도 말자. 라고 단합을 합니다. 그런데 석가께서 점점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서 한 명이 실금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태자가 아니라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였기 때문에 예사스러운 사람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모습을 본 한 사람이 놀라며 약속을 깨게 됩니다. 석가 앞으로 탁탁탁 달려가서 석가의 발밑에 무릎 꿇으며 세전이시여 가장 존귀한 분이다 라고 말하며 머리를 숙였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 네 명도 처음에 쳐다보지 않을 단합이었는데 마음이 쓰여서 쳐다본 사람 쪽쪽 석가 쪽으로 달려가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이 다섯 명이 석가의 첫 번째 정식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섯 명을 오비브라고 합니다. 비브는 승려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비브라고 합니다. 네, 고요원이 이와 같이 석가께서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35세의 12월 8일이라고 합니다. 네, 부처의 사도리도 부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불교에서는 사도리 사도리도 이르면서 깨달음이라고 해도 식구의 사도리거나 낮은 깨달음부터 사가에서 높은 깨달음까지 모두 52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음의 52위라고 합니다. 저도 마치 회사에서도 회사 사장님부터 맨 밑에 직원까지 여러 가지가 있고 군대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부터 네, 밑에까지 여러 가지 있듯이 깨달음도 아주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52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 52위에 최고의 깨달음을 52번째의 깨달음을 부처의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불각 또는 이 이상의 깨달음은 없기 때문에 무상각이라고 합니다. 이 위에가 더 이상 위가 없는 깨달음 이와 같이도 말합니다. 그럼 깨달음은 깨달음이라고 합니다만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이것은 대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대우주의 진리라고 해도 수학적인 진리 수학적인 진리라든가 과학적인 진리, 과학적인 진리 여러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대우주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면 깨달음을 산 등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산 밑에 기슭에 있을 때에는 아주 가까운 주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산을 점점 오르다 보면 이 정도까지 올라오다 보면 보이는 경치가 밑에 있을 때보다 점점 넓어집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더 멀리까지 보입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보이는 경치가 넓어지듯이 이 깨달음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우주의 진리가 보다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 중턱에 있을 때에는 중간에 있을 때에는 산의 이 반대쪽 한쪽 편은 보입니다만 반대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에 주변 전부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52단째의 최고의 부처의 깨달음에 도달하신 분만이 대우주의 진리 모두를 체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52위의 부처의 깨달음까지 도달하게 되면 도달하신 분은 오늘날까지 지구상에서는 석가 이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가 전에 부처 없고 석가 후에 부처 없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네. 이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 석가이십니다만 우리들 보통 인간은 깨달음의 52위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에 있을까? 가 되면 이와 보통 인간은
私も含めまして 저도 포함해서 지금 여기 방에 계신 분들은 일단의 깨달음도 얻으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네, 소유의 우리들 보통 인간을 불교에서는 본부라고 합니다. 이 본부는 인간을 말합니다. 네. 이것은 오사가사마도 석가의 와타시타치토노 석가와 우리들과의 차이에는 고노 사토리노 52단의 히라기가 있다고. 깨달음의 52위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사토리가 됐네. 깨달음이 1단 지가도 한 단 차이 다르면 나니가 노래그라이 치가우까 되고 무엇이 얼마만큼 다른가? 그걸 어스테 이다가 히라이토노 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토리가 1단 지가도 됐네. 깨달음이 한 단 다른다는 것은 나니가 지가우까 되고 무엇이 다른가 하면 지혜가 지가. 지혜가 다르다고 합니다. 지혜가 사토리 1단 지혜하고 노래그라이 지가우가 되고 깨달음 한 단 다르면 지혜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하면 인간과 무시호도 지가 벌레만큼이나 다르다고 합니다. 사토리가 1단 지혜하고 깨달음이 한 단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지혜가 되잖아요. 지혜가 인간과 무시 벌레와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로 말씀드리면, 벌레라고 할까요? 매미. 인간의 지혜와 매미의 지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미는 여름 잠시 동안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매미는 봄과 가을을 모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겨울은 더 모릅니다. 만약 인간이 매미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야, 매미들 실은 인간이 매미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매미들이여 겨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은 지금 이렇게 많은 낙엽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빨개지거나 노래지거나 해서 전부 이것이 지면으로 떨어집니다. 가래기름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에서 눈이라고 하는 하얀 것이 내려옵니다. 라고 매미에게 말하면 매미가 뭐라 할까요? 그런 일이 있겠는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또 그런 말을 하고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아버지에게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상한 게 와갖고 겨울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가 매미 아버지가 겨울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어. 겨울을 본 매미가 있겠나? 라는 답을 할 것입니다. 이 매미의 매미 대학 교수에게 물으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매미 선생님, 겨울이 있다는 것이 갑자기 와서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그 매미 대학 교수님은 우리들 연구를 해봐도 그런 건 알 수가 없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미의 지혜에서 보면 겨울은 볼 수도 없고
있다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인간과 매미는 지혜의 차이가 있습니다. しかしこの悟りが一段違いますと그러나 이 깨달음이 한 단 차이가 나면 지혜에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열심히 지혜를 발휘합니다. 어떤 일에 지혜를 발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가? 이거는 지혜입니다. 예, 지혜를 짭니다. 어떻게 하면 핵 미사일을 설치할 수 있는가? 지혜를 짜면서 열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지금의 불경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에 지혜를 짭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이 노인들이 살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복지의 지혜를 짭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나 열심히 지혜를 짭니다. 그래서 각각 그 사람의 전문에서 지혜를 짭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를 짜고 있는 것은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불행해지기 위해서 지혜 짜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주변도 불행해질 수 있나?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지혜를 짜며 생각하는 것은 자신과 주변이 행복해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생각해봐도 돈을 어떻게 하면 되나 지혜를 짭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혜를 짜서 해결하여 행복해지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것을 모르는 지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러한 것에 열심히 지혜를 짬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행복해질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행복해 풍요로워지거나 편리해지거나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늙음과 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이 진정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것을 모르는 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인류는 열심히 지혜를 짜며 지금까지의 정치, 경제, 과학, 의학 많은 것을 진보 발전시켜 왔습니다만 그럼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였는가? 도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도 굉장한 우수한 지혜를 가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금년 내에 일반 사람이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난번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날아오는 시간, 플라이트 시간이 출발해서 내려올 때까지 2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에 비행기가 출발해서 하나 우주선이 떨어져 나갑니다. 올라간다고 합니다만 우주로 뛰어올라가 우주의 체류 시간이 4분이라고 합니다.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2시간에 얼마 할까요? 비행기 이거요. 2,500만 엔이라고 합니다. 2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돈을 지불한 사람들이 세계에 수백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기세로 과학이 발전하여 드디어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100년만 되면 우주 여행 싼 비행기가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으로 인간이 다다를 수 있었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인간이 지혜를 짜서 열심히 이러한 것을 진보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행복은 없겠지만 인간이 말해주기 좋았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살아있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행복을 얻기까지는 진정한 행복으로 인간이 다다를 수 있었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인간이 지혜를 짜서 열심히 이러한 것을 진보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행복은 없겠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살아있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행복을 얻기까지는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가 모르는 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정한 그 행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께서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아시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대우주의 진리를 아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체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지혜를 체득하신 석가께서 80세 2월 15일 날 돌아가실 때까지의 45년간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 하나를 설에 오신 가르침 이것을 오늘날 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석가의 탄생일 일이라서 석가는 어떤 분이셨나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석가께서 가르쳐 오신 것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시간이 되겠습니다.